서울시 은평구에 새로 분양을 시작한 아파트의 견본주택입니다. 최고 20층에 8개동, 752가구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 분양은 454가구, 역촌동에는 13년 만에 공급되는 신규 아파트인데다 인근 단지 매매가보다 분양가가 낮은 편이어서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3.3제곱미터당 평균 2,550만원, 전용 면적 59제곱미터 기준 약 5억 7천만원에서 6억 5천만원으로 주변 아파트의 동일 면적 매매가보다 2억원 가량 낮습니다. 보급 마감제를 차별화해서 시공되고 있습니다. 기존 사업지에서 유상 옵션으로 제공을 하던 음식물 처리기나 공기청정형 환기 시스템 등을 기본으로 제공해드려 고객분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단지 내 모든 세대에 세라믹 식탁을 제공하는 주방 고급화 전략과 더불어 입주자들의 가격 부담을 덜겠다는 입장. 주부들의 공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방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저번과 똑같이 외산으로 해서 세라믹을 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의 작은 방은 가벽의 유무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에는 스페인산 타일 마감재를 적용했습니다. 방문해 봤더니 뭐 마감이나 이런 구조도 다 괜찮고 분양 가격 같은 것도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7만 5천 호에 달하는 등 주택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차별화된 상품성과 가격 경쟁력으로 분양에 성공할지 주목됩니다. 박스경제TV 전영섭입니다.